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다가 멈춘 그 환경윤리를 그 내용을 제가 그 후반부를 간단히 그 구두로 요약하고 그 전반적인 취지를 전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읽기로 했던 와이티드와 니체의 비교 논문 그 부분을 읽겠는데 그것도 앞부분의 일부를 특히 그 니체의 직접적인 그 얘기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계획서에 올라가 있을 것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저 못한 베르송과 와이테리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뒤에 베르송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네. 그러면 오늘은 그 환경윤리와 관련된 YTD 얘기가 어떻게 YTD 환경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저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아, 내재적 가치? 예, 그게 그래요?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내재. 가치가 내재한다. 무엇에? 그 가치가 부여된 대상에. 그게 존재가 됐건, 성질이 됐건, 특징이 됐건 상관없이. 그 가치가 그 문제의 대상에 내속한다. 내재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 가치가 내재하는 거지, 뭐, 가치가 밖에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철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존재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정한 가치를 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존재는 그 자체로 갖지 않는다. 어떤 가치로.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치는 인간적인 현상이다 말이죠. 그 존재 자체가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대상을 놓고 평가하기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부여되기도 하고 또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사물을 내지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특정해서 부과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꽃 얘기를 잠깐 했었죠. 당연히 꽃이 철 아름다운 거냐? 아니면 인간이 와서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아름다운 거냐? 전자의 경우라면 내재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내적 가치가 있다. 그 자체에 내재에 있다 말이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면 이는 내재 가치가 아니라 외재적 가치일 것입니다. 내재, 외재는 한자만으로 그냥 대비되는 편이에요. 밖에 가치가 안에 있다 말이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 뜻이죠. 한자말로 그냥 이렇게 쓰면 있죠. 제자는 그냥 있을 제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안에 있으면 내재. 있죠? 그렇죠. 일상은 써놓고는 이상. 있을 제때에 존재할 제자. 그러니까 밖에 안에 있으면 내재, 밖에 있으면 내재. 이건 그러니까 가치가 이건 인간적 어떤 그 속성 뭐야 그 성격을 갖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 부과하는 거다. 외부에서 뭘 따라서 인간의 자기 필요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인간의 정서나 감정 말이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다 부여하는 거다. 그렇죠?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정서나 필요가 늘 일정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치는 상대적인 게 됩니다. 상대적인 가치. 그 평가한 사람의 관리에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가치가 사람의 내재한다면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 안에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가치 객관주의가 되고 외제가 되면 가치 주관주의가 됩니다. 그럼 가치 상대주의, 가치 절대주의 이렇게 평가하죠. 대비되게 갑니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객관주의, 가치 주관주의, 가치 상대주의, 가치 절대주의. 서로 조금씩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는 표현에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제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동물 윤리를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피터 싱어하고 탐 리가 있었고, 그 다음은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가치를 담대한 존재로 보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었죠. 레오폴드하고 펠리커스라는 두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두 개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 다 각기 그 주의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과 탐 리가 이런 사람은 동물 개체가 갖고 있는 특정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동물을 해봐. 동물이 인간에게 예속되었다든가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에 의해서. 그래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죠? 그걸 해방시키자. 어떤 동물을 나름의 권리를 인정하자. 이런 것이 지금 그 동물 해방론의 기본 그 이념입니다. 거기에 대표주자가 피터 싱어라는 사람하고 탐 리거입니다. 근데 앞에 말하면 이 동물 해방론은 사실 환경을 직접 강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를 향해서 도덕적 어떤 고려나 관심의 대상을 삼아야 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윤리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영역, 윤리의 어떤 조형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의미에서 환경윤리와 맞다 했을 뿐이지 곧 그 사람들의 주장이 환경윤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환경윤리자는 마지막에 등장한 레오폴드하고 캘리커. 이 사람들이 생태 중심의 윤리자, 윤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가 가치가 많은 거라 중요한 거다. 생태라는 게 뭐냐? 다양한 삶의 그 유형들이 상호 얽혀서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서로의 삶의 그 터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라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체들이 그 삶 터전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호 의존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다. 생태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개체들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개체 하나는 어쩌다가 파괴될 수 있지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는 뭐하나. 전체 생명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체주의자의 그 입장에 소개된다. 그래서 생태 전체가 중요하다, 개체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등장한 전체주의 사회가 있었죠. 지금도 몇 군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비슷합니다. 국가 전체의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개체가 필요하다면, 사회 구성원이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도 있다. 전체 국가 전체라는 개인의 희생은 때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체주의 입장이죠. 이게 생태 전체를 향해서 똑같은 존재되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개체 한두 개가 일부가 또는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입장.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펼치는 게 이제 땅의 일이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렌제틱스, 렌즈. 만약 한번 직역하면 그냥 땅의 윤리, 땅, 에틱. 번역은 그냥 이렇게 보통 합니다. 땅의 윤리, 대지의 윤리.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랜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그 탐 리건이나 그 헬카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 윤리의 그 적절한 어떤 그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탐 리건은 공유주의자였는데, 공유주의라는 게 뭐냐니까 그 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그 가치의 하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행복입니다. 기쁨, 편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는 보통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행위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행위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사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자에게 그러니까 편안을 높여주고 크게 하고 키워주고 고통을 감수시키는 행위, 고통을 주는 데 기여한 행위, 그건 선한 행위란 말이죠. 그걸 동물의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고통을 적게 해주는 것, 그게 선한 행위다. 그 동물을 배려한다 말이죠. 동물의 고통을 그냥 뭡니까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걸 의도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적게 한다거나 하면 그건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동물을 감각력이 있는 고통을 느끼시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덕목으로 판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삶을 살리면 여러분 누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의 자연적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때 선별할 것이냐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동물을 죽여야 되고 어떤 동물을 죽여서 안 되는 거 말이죠. 이게 선택할 때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판결이 다시 그렇게 해요. 인격체를 수반하는 동물과 그래서는 인격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인지하고 또 미래를 욕구하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뭐 그런 정말 고등한 동물 이런 동물을 예를 들어서 인격체가 되는 동물은 그 자격에 속하는 동물은 동료 없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장군사의 동료 없이. 그러나 인격체에 도달하지 못한 동물은 동의 없이 살아야 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한 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 정당화된다. 그 말은 그렇사죠.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말하자 요즘 보면 그 도살할 때 가급적이면 도살당하는 그 동물이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도살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버리면 일단 동물로 해방하는 거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고통만 최소화하면 인간 이하의 동물은 어떤 친구든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끌고 나갔다 이제 고통을 주면 고통을 키우면 안 된다. 또는 그 덕목은 항상 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버리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 큰 사건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주의주장으로 이렇게 대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다음 그 탐기관의 동물 권리를 권리. 동물은 누구나 자기 생명체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그럼 어떤 권리가 더 우세한가? 이 얘기를 안 해요. 평등하다 생명체는 동일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명권이라는 걸 지닌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이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 동물을 차별화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동물은 살해하고 어떤 동물은 살해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동물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해방을 주장하긴 하지만 막상 그걸 따라 실천하려고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 제가 분류와에 대한 이제 그 마지막 그 생태는 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죠? 그다음 제가 보는 것이 같이 간다. 다만 그렇게고 났을 때 그렇지만 개체에 대한 처우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용된다는 생각을 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방에서 한 사람이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사람 때문에 상관이 한다. 이제 쫓아내자. 합의를 쫓아내는 거야, 합의를. 근데 그 당한 사람은 폭력이 돼. 폭력을 당하는 거야. 엄청난, 다 중에 폭력을. 근데 이건 내가 납득할 만한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집단 따돌림. 네, 집단 따돌림. 근데 집단 따돌림은 이유가 사실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 현대사회는 그걸 상당히 교훈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소수의 몇몇 사람이 착시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걸 다양한 논리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요. 그런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어차피 사회는 대충 구조를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생산체계라는 그런 거 아니냐. 상하관리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착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8천이 나오면서 그건 서로의 기본 문제는 그 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 어떤 사회에 대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이제 그 전체 사회 또는 전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착취를 전망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짠다 이거죠. 그게 이제 공리주의의 해답입니다. 공리주의. 다수의 이익이 선이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뭐 요즘 모두 그렇지 않나라 그렇죠. 그거 아닌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이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도 뭐 그렇게 썩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군대로 그렇죠. 뭐 북한이나 어쩌고 우리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거기도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스웨덴에 대해서도 좀 중국도 그렇고 뭐 어디서 그런 것이 없는 데 없어요.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공리주의 성분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한계가 있죠. 이게 그 공리주의가 탄생 배경에 보면 근대 탄생했는데 18세기, 19세기에 그때가 어떤 시기냐니까 존재로부터 가치를 박탈하는 시기였어요. 존재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 존재는 그 이전에 고전 시대에는 존재가 그 어떤 존재는 스스로 가치를 갖는다고 봤어요. 조금씩 상대적으로 차등화는 되어 있지만 인간 나름의 고전 내재 가치가 있고 원숭이 원숭이 나름의 내재 가치고 나비 꿀벌 다 가치를 가져요. 개미도 가치를 가져요.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존재도 다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수단적, 내 도구적 가치만 갖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봤던 거죠. 다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서로 풀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만는 거예요. 뜻한 바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뭐냐는 것은 뭐 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근대로 오면서 이 자연은 하나의 기계다. 거대한 수학적 기계. 그러니까 이건 기계 여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깨진 여지가 없어요. 철저히 양화된 세계의 그 단심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든 거지? 그럼 기계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좋은 기계라고 하나요?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쓰는 거야.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사람을 기계의 부속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의 부속으로. 일단 불량품은 왜 불량품 폐기하고 전체에서 교체해야 돼야죠. 전체가 작동해야 되니까.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전체주의에서 이미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말 속에는 다수가 도미하면 소수는 죽어서 상관없다. 라는 그런 논리가 쓰고 있죠. 어쨌든, 그게 공리주의고, 그게, 서양 아직까지는 있죠. 서양인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나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할 만한 선택할 수 있는 인류적 담론이 생겨나고 시작이 보세요. 항상 진리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게 또 가장 옳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20%가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놀부둥이에 먹고. 그거하고는 좀 틀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와이셋으로 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를 조합하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진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와이셋은 개체 전체가 내재 가치를 가져요. 그죠? 전체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전체는. 사회는 도구적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개체들이 살아남으면 터전을 제공한다는 거죠.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치를 갖는 거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건 없어요. 다시. 그럼 동물들 간에 어떻게 비교가 있냐.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간에 어떤 가치를 비교가 있냐. 그건 잘못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가치를 창출한 존재. 보다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한 존재. 더 나아가서 전체의 이익에 더 기여하는 존재. 그럼 더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하면 꿀벌하고 토끼가 있어요. 꿀벌 또는 뭐, 나비 상관없어요. 토끼. 토끼가 훨씬 고등하죠. 나비보다. 그죠? 우리가 그걸 고등하죠. 훨씬 더 섬세한 감각력, 감성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사회에 더 공헌하냐, 기여도가. 컨트리뷰스도 얻는 나라가. 꿀을 전제했어. 꿀뿐만 아니라 벌나비가 없으면 연대를 낼 수 없어요, 꽃이. 그죠? 나라잖아요.
강수를 나가서 변하는 게 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꿀도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기여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훨씬 그 경험 능력에서는 열등한데 토끼한 이런 뭐 토끼한 무슨 뭐가는 뭐가 있나요? 고양이 아들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보다 벌이도 열등한데 꿀벌이 훨씬 공동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가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어떤 존재, 생명, 같은 생명체하고 이걸 차등화할 수 있는 기재를 누구도 와이자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환경윤리의 그 단론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응용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바탕을 적용하는 존재의 실서를 보여주는 것은 개체는 어떤 게 생각지가 않는다. 도구가 될 수 없다. 설정하게 개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전체는 그 개체의 삶의 어떤 가치 상처를 주면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또한 가치가 된다. 세 번째는 개체를 위하여도 그 기여도에 따라 그것이 창조하는 창출에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차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전전적 명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환경윤리의 담론들이 비교적 쉽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얘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놓고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보충 답변하죠. 교수님은 그렇게 화이트 분인데 일반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화이트 헤드 사상이 그렇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환경 윤리 하는 사람들이 그 편의사학자들이 아니에요, 보통. 딴 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사회운동하는. 예, 뭐, 이게 참, 이 바탕이 서로 다르니까, 딴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뭐, 살림 권체.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그, 뭐, 현상학적인 사회적인 얘기라면 좀 좋아하지 않죠. 기억이 안 나겠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팔찍한 쪽에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스펙터 지도하는데, 공무원들이 공공한 것들, 이제 이처럼 들은 얘기를 자꾸 하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싹, 하다가 한 놈이 아까 기대해서 그러시나? 그러면 돼지윤리보다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좀 구체적이고 훨씬 더 선명하죠. 예. 그런 주장에서. 또 화이트헤드는 환경윤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당시 환경윤리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으니,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도 블로그에서는 이미 모든 존재가 모든 내 가치를 갖는다. 일단,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무심하게 했던 주장처럼, 모든 감각력을 지니는 건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뭐 이런 식의, 그, 무자비한 주장이 아니라, 성실하게,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그 가치 경험, 내 강도의 창출에 비례해서 가치를 갖는다. 가치를 갖을 때, 내재적인 가치를 갖을 때, 차등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훨씬 더, 어떤 그 시선적인 지침이 될 수 있죠. 가치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논리의 그 한계라고 비평은 없나요? 이 환경윤리와 관련해서요? 예. 알고? 예. 전체적으로 아니면 뭐니까? 환경윤리와 관련해서. 예, 환경윤리. 환경윤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평하고 자세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선생님. 예,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꿔봐요. 와이저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마디 선제도 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끼어들지 못하느냐?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철학자 같으면, 한 1년 공부하면 그 사람 얼마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칸트 어렸다고 그러는데, 칸트는 1년만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또 해독하고, 아, 이게 사람 무슨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그런 정도의 난해성을 지녔어요. 와이트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일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죠. 그 엄두가 안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남들 주장해서, 그걸 토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알고 싶어도 알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되니까, 안 하게 돼도 상당히 필요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제 질문은 그것보다, 네. 그, 화이트헤드의 그 주장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이론의 뭐 모순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모순은 뭐. 교수님 생각. 아, 제가 보기에 모순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신에 관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업성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싹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아, 저거 답이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해결은 아직 한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상업성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신고가 관련된 그의 비수에서 여기가 환경윤리 관련해서 환경윤리 관련해서는 아주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아주 적합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부대 못할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모르고서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면 아 이거 상당히 훌륭한 토대다 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들 거예요. 됐어요? 네. 네. 남은 니체죠. 니체와 배우성. 이거를 1쪽에서 6쪽까지 6쪽 그 소절로 1절 2절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와이트헤드 얘기해서는 그냥 이렇게 뭔 누굽니까? 니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렇게 대비가 딱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건 안 읽어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한번 읽어볼래? 잠깐만 들어왔어. 여기가? 네, 여기다. 니체와 화이트헤드가 형상학적 사변에 대한 태도에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방향과 깊이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은 창조적 전진이 빚어내는 생성과 변화를 존재 내면의 본질적 사태로 끌어올림으로써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도전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자연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산출하는 생성의 세계이다. 정통 형상학의 기본 범주나 근대과학의 근본 개념과 가정들은 이런 자기 창조의 역동적 세계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부적절하다. 이것은 니체와 화이트헤드가 모두 전승된 철학적 범주나 과학적 개념 또는 근본 개념 등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취한 이해가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체된 자리에 새로운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생성의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니체에게 있어 그것이 힘의 의지이고 화이트에게 있어 그것은 창조성이다. 네. 그럼 뭐 쉬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심지어 화이트헤드 자신이 니체를 한번 딱 거론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이런 책에서 니체를 놓고 베르크슨과 함께 묶어서 이들 두 사람은 반지성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 딱 한번 합니다. 반지성주의, 지성에 반하는 어떤 주의주장을 펼치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했던 표현을 들자면 비합리주의.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나 기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세계를 놓고, 세계 어떤 자리를 놓고 계산하거나 예측하거나 행동들이 다 무익한 것들이다.
쓰잘데없는 짓들이다 또는 유혹하는 짓이다 라는 방식으로 합리적 기획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이제 반지성주의 또는 비합리주의라 그러는데 와이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니체를. 근데 니체에게 얼핏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얼핏 보면 상당히 글을 그 문학적 파괴적으로 쓰는데 그 뒤에 가면 잠깐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섬세하게 이렇게 뭐 기술해가지고 보여주고 하고 있지 않고 툭툭툭 던지면서 그 속에 어떤 메시지를 충격을 주어서 마치 거대한 건물을 해체하는 것처럼 퉁퉁퉁 커다란 그 뭡니까 큰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화이트헤드도 깊이 읽어보진 않고 니체를 그냥 지나간 것을 한번 좀 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평가를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화이트헤드하고 니츠가 이렇게 그 발을 담가가지고 시선을 집중했던 그 동네가 비슷해 모양이. 그러니까 흔히 실제라고 말하는 것. 진짜 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본적인 실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맛을 냄새 보고 하는 이런 식의 세계와 구별되는 그것이 뿌리가 되는 세계야. 그러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리얼리티 한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리얼리티 리얼리티를 두 사람이 같이 보고 있다고 그러는지 예예 예. 그 실제를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같다는 거예요. 실제가 도대체 뭐지? 전통 철학은 보통 실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톤 여러분이 내가 한번 언니가 잠깐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죠. 플라톤의 실제는 뭐예요? 불변한 완전자예요. 불변한 세계예요. 이게 실제고 이 변화한 이 변화무쌍한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 세계 이건 반쪽짜리 실제 그런 실제가 아닌 거예요. 가상이고 현상 그런 반쪽짜리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불안전한 존재인 만큼, 불안전한 만큼 실제에 다가가지 못한 거. 근데 그럼 실제는 뭐야? 완전한 거다 말이죠. 그건 불변한단 말이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 게 실제예요. 근데 이제, 니체나 화이트헤드는 실제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변하는 거다 말이지. change. 그 다음 뭐, becoming, 생성. becoming, 생성. acting.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의 진정한 모습이다. 맞아. 그 이런 점에서 같단 말이야, 같다. 이것의 바탕을 뭐라 그래요? 화이트헤드 뭐라 그래요?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의 바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니체가 파워. 니체는 힘의 의지. 니체는 파워. 힘의 의지. 창조성. 완전 창조성. 그게 변화의 근본적인 형태. 근본적인, 실제의 근본적인 모습. 근원적인 모습. 그것이 변화를 낳는 힘이란 말이죠. 둘 다. 변화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동력. 행위상학적 동력. 물리적 동력이 아니라 행위상학적 동력. 이게 창조성이고, 화이트헤드에서는 니체에서는 힘의 의지다. 그 어떤 그 우리나라 꽤 유명한 니체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요. 빌리좀 하트, 그러니까 will to the power,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원쪽 권력을 말하는데 권력의 의지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권력이란 말은 또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 말입니까? 정치적 문맥에 쓰는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권력은. 그죠? 존재 사회의 권력 관계가 얘기 안 하잖아요. 강아지와 무슨 뭐, 셰퍼드 사이의 뭐 권력 관계 이런 말 안 하죠. 인간과 인간 쓰는 말이죠. 권력이란 말은 항상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근데 니체는 결코 인간의 제안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포함해요.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존재 전체가 권력 관계라고 하세요. 힘의 관계라고 하지. 어떤 힘? 복속시키고자 하는 힘의 의지. 타자는 복속시키고자 하는 복속. 예, 지배하려는 의지.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힘의 의지에 비슷한 얘기를 근대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잠깐 저한테 물었던 스피노자. 개체는 자기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자기 보전. 니체 그걸 직격해요. 요즘 말로. 직접 타격해요. 자기 보전이 본능이라면 이 세계는 조용할 거다. 그렇잖아요. 보전이 최종 목표라면 이 세계가 왜 시끄럽나. 다 자기 자리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보전이 아니라 본능의 모습은 타자 복속이다. 자기가 힘을 증대시키는 욕구. 서로 그게 지키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시끄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정제의 변의의 원동력은 그 밑에 의해서, 밑에 있는 어떤 힘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 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힘의 의지가 어떻게 개체에서 나타나냐. 창조성이 어떻게 나타나죠? 현실적 존재로 나타나죠. 현실적 계기. 그죠? 이게 하나하나의 실제죠. 실제 모양들이죠. 이게 개체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 여기 힘의 의지가 힘의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퀀텀. 양자 물약할 때 그 양자예요. 퀀텀. 퀀텀. 양으로 다 집계되어 있는 미세 힘의 덩어리. 요게 개체예요. 개체. 하나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힘의 양자의 집합이에요. 의식 중에서 하나의 힘의 양자고 화이트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힘의 양자가 힘의 의지를 구체화시켜서 기획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없어지진 않아요. 다른 것과 합쳤다가 흩어지긴 하지만 복속되었다가 다시 독립하게 하지만 없어지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와이트라트 그 중에서 좀 달라요. 와이트라트는 없어지죠. 소멸했다가 다른 개체로 넘어가죠. 어디에 복속되는 거예요? 다른 힘만 맞게만 돼요. 힘과 힘이 충돌해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코 들어봤어요? 네. 미셸 푸코. 네. 이 사람이 권력, 그러니까 니체의 이론을 받아서 권력을 펼치는데, 그 사람의 핵심은 뭐냐니까, 여러분 수강을 세우고 저는 이제 여기 앞에 강사고, 여러분들은 평등한, 권력이 평등하죠, 지금. 누가 권력이 크고 할 거 없죠. 근데, 뭡니까, 푸코는 이런 사회도 권력을 봅니다. 친구 사이가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이걸 마이크로 파워라고 해요. 미세우리야. 그러니까, 친구가, 예, 내 차 타라. 우리 집 가자. 권력 관계. 따라와. 웃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웃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없는 놈도 사는 거예요. 가서 뭐, 술 한 잔 얻어먹고. 권력 관계. 친구들끼리 뭐 자랑하죠. 권력 자랑입니다. 나한테 복속하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권력이 있거든요. 이해가 있죠? 이건 이 표현의 아주 터프한, 그러니까 러프한 표현, 거친 표현. 이게 이겁니다. 힘의 양자고, 리즈나. 이걸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것이 있죠. 후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계 온갖 그 존재를 설명하는, 현상대로 설명하는 최종 단위 존재. 그 밑바닥에는 청소 같은 힘의 의지가 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이끄는 겁니다. 한순간도 정치되지 못하는 뭔들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권력 투쟁하고 있다면 힘의 투쟁을 하고 있다. 개체들이. 그러니까 한순간도 정적인 상태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는. 마치 저 현실 계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변화하고 몰고 받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실제 모습, 리얼리티, 실제 모습, 어떤 거지? 어떻게 굴러가지? 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같다, 이건 아니에요. 표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가 다르니까, 주장은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이 세계를 볼 때 이거 통찰이라 할까요? 직관이라 할까? 같은 걸 보고 있어요. 다만 다른 말로 좀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같은 줄 압니다. 그런 생성의 시작다. 생성. 다만,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뒤에 두 번째 그 요약문에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니체는 이런 식의 얘기를 툭툭 던져서 체계적으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이 설명하면서 뭐, 이 말 뜻은 뭐고, 뭐, 그 다음 이게 뭐와 연결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친절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툭툭 던지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담아야 돼. 담아서 연결시키고 말아야 돼. 그래야, 아, 이게 무지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깜빡, 이렇게 뭐야, 줄 물었다가 다시 말아야 돼요. 근데 마이트는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야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저쪽 사람은 그만큼 개방적이고 해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툭 던진 이유가 전통 철학이 그런데 상사의 기술이 왔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야. 지식, 진리, 이게 뭔데? 지식 또한 권력입니다. 진리라는 게 권력이에요. 왜? 자신의 관점에서 타자를 지휘하려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내가 강사가 이렇게 이런 것보다 조금 참여해줄 것 있지만 더 이길 것 뿐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강사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듣는 수강선을 만들고 권력관계죠. 그죠? 사회적으로. 그런 거. 진리? 그것 또한 영원한 무슨 뭐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놈의 권력을 갖고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겨놨다인가의 그 초점이 맞춰야 사람들이 협작해서 만드는 허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착각. 그거보다 더 큰 착각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듯해요. 그렇듯해요? 맞아 봅시다. 그럼 조금 더 읽어봐요. 예, 일단. 그러나 니체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놓고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토대로 그 어떤 세계를 구성하려 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한 헐스테드는 정교한 분석 체계를 통해 이 소란스러운 생성의 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술한다. 하지만 니체가 철저한 해체적 비합리주의자였다고 할 수 없듯이 헐스테드도 극단적인 독단적 합리주의자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니체가 생성하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세계 밖으로 얼마간 개방시켜두고 있었던 반면 화이테드는 자신의 사변을 최대한 체계로 붙잡아 구체화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화이테드가 니체보다 합리주의적 전략에 좀 더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죠. 이런 실제에 대한 통찰을 놓고 어떻게 자신의 저술 속에 담아내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붙이고 들어보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1절로 갑시다. 니체와 헐스테드는 19세기 중반 이후 비슷한 시기를 살며 거의 동일한 사회 문화적 추이를 경험했던 철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견 형상학적 사변에 관해 극명하게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니체는 서구 전통 사변 철학의 본론을 구성해온 중심 개념들을 하나같이 의심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도, 이성도, 사고도, 의식도, 영혼도, 의지도,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허구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 사유에서 출발하여 근대 합리주의적 사변에 이른 모든 형상학적 논의들은 우리가 합리적 개념체계를 가지고 투명하게 접근한다면 참된 실제 세계의 다양한 면모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해왔다. 사실상 진리를 단언했던 거의 모든 위대한 체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여기에 무수한 자기 기만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진리가 발견되었고 무지와 오류는 끝났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흔히 체계 구성에 동원되어 온 공간, 시간, 동일성, 인과성, 수화 같은 개념들 역시
모두 인간의 용어로 세계를 사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성한 음유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정제된 세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니체의 철학적 어명들은 실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 만큼 명백히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이런 표면상의 비체계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를 진지한 철학자로서보다는 문학적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니체의 철학적 저술들은 대단히 다양한 철학들에 대한 격한 비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로서는 그를 어느 철학적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네, 거기까지요. 제가 그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니체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철학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 교육을 받았어요. 학부할 때. 그러다가 대학원 가서 한 18년 후에 군대를 갔다 대학원 갔다 대학원 가서 근데 대학원 선배가 한 사람이 이제 요구에 여학 공부를 갔다가 중간에 방학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말이 야 저 애들이 니체 얘기를 많이 하대? 나 그 친구들은 모르겠어. 그게 아마 80년대 초반이나 중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니체가 철학의 정규 그 커리큘럼에 니체 관련 책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서양 철학 사 속에는 인물로 들어가 있는데 건너뛰어요. 건너뛰는 몇몇 사람들인데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야스퍼스 이런 사람 다 건너뛰어요. 예. 칸트 해결, 그 다음 뭐, 뭡니까, 하이데거, 이렇게 뻥 건너뛰죠. 그 다음 뭐, 사르트도 건너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두꺼운 때문에 그 사이에 묻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무신론자들은, 예, 특히, 와이트헤드는, 아니, 와이트헤드는, 니체는 부류가 분명치 않아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서 또 빠트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 담은 그릇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어 담은 그릇이. 뭐, 실존주의, 일단 안 들어가죠. 존재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종교수학도 반드시. 땅 때가 없어. 그래서 군인 학문 내가 가끔 있는데 생애 철학. 들어봤어요? 필라스토프 라이프. 생명의 철학. 삶의 철학. 이렇게 분류되세요. 삶의 철학. 그래서 이제 벨그송, 또 다음 뭐 딜타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니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묶어서 생애 철학 해서 묶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에서 니체는 철학자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유럽에서의 그 유파르노 들어보시죠? 유파르노요? 들어보세요? 유명한 유파르노에서 이게 우리한테 좀 낯설지만 유파르노가 우리가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항상 휴지 묶였으니까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유럽은 두 가지 하나 시험을 했었어요. 뭐냐니까 하나는 사회주의 시험. 사회주의가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때 믿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르트르도 사회주의였어요. 네. 사회주의가 상당히 이상적인 그 그림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 삶에서. 엄청나죠. 상당히 위망한 인간 이론이다. 인간 사회 국가 사회 이론이다. 라고 봤어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죠. 체코를 침공해서 프라하를 뱅크를 이룰 수 없었죠. 그러면서 유럽사람 잘 그랬어요. 야, 너무 포인트예요, 사회주의가. 이게 이론상으로는 프라다이스인데 현실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죠. 헬이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발 물었어요. 사람들이 작각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그 자유진영을 봤어요. 유럽사람들이. 특히 그냥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먼저 썼어요, 60년대. 톰킹만 사건이다? 네, 톰킹만. 사건을 이익시오, 미국에, 미국에서. 네. 스스로 자기가 먼저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자기가 당 맡으면서 선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니까, 미국 똑같은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게 결국 인간의 그 삶 해방문을 썼다. 둘 다 틀렸다. 그래서 나온 게
역시 미팔 그 대학생들 점점 청년운동 미국에서 그 히트란 사람 히트쇼 히트쇼 네. 그게 그거예요. 그 당시 문화운동이 있어요. 젊은이 기존 세대가 실험하고 있는 두 체제에 대한 항동. 그러니까 사회주도 안 되고 자본주도 안 된다. 다 틀렸다. 인간의 어떤 정치 말씀하는 그 삶의 이론이 썼다. 사회주의 썼고 정치 사회 이론을 서야도 썼다. 다 거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뿔에 생긴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포스트모더 해체죠. 그거 해체. 해체라는 건 디컨스트럭션은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한 거, 그것도 이탈. 그 즈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후코도 나오고, 좀 뭡니까? 드레스란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동네에서.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가 될 줄 알지? 니체가 어떤 자유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뿌리를 어디서 이루느냐? 해체가 니체도 이루었다. 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한 거에 기준을 니체도. 니체가 전통 서구 서양철학을 얼만큼 격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힘의 의지를 지닌 야수성. 인간의 야수성을 극대화시킨 인간? 그게 귀족입니다, 귀족. 그렇죠. 자기 힘을 남한테 베푸는데, 그게 불쌍히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넘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쌍해서 내가 내 힘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내가 힘이 넘쳐.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쪽으로 힘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야수성을 간직하고 그걸 행사하는 사람. 그래서, 야수는 죽지 않았다. 다만, 길들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그 야수를 길들였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 합리적 도식을 가지고. 그때 거기다가 또 기독교가 이제 곁들여가지고, 같이. 기독교 보면, 항상 못난 사람. 열패, 감에 젖어 있어야 할 사람들을 자꾸 끼운다. 기독교가. 그죠? 가난한다는 고개는 저리가 모아질 것이다. 마음에 가난한다는 고개다. 뭐, 그러죠. 뭐, 긍휼력이라는 고개는 모아질 것이다. 그렇죠. 다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이렇게 좀 도트에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끼운다는 거예요. 이거 반인간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야, 이게 참. 그런가요? 왜 반인간적인 일이라고 했을까? 인간 야수성을 근무를 갖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타자를 복속시켜 사는 것이 본능인데 그걸 자꾸 억누르는 도덕 억눌러서 그 밑바닥에 하는 노예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도덕 노예도덕이라는 거죠. 이게 서양의 그 사유가 반인간적이다. 반성의 문제입니다. 그 야수성을 자꾸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그 순치시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양의 우리가 작동이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일, 사람들은 이게 검증이 안 됐지만 이게 그 뭡니까 이 책을 이제 나치 나치즘의 이념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열등한 유전자의 인종 말살해야 된다. 인간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아 이게 참 이 페이스도 맞다 했어요. 서로 어렵게 설계 있어가지고 참 니체를 평가하기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합리주의 측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폭압성, 폭력성을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점에서 비판차로 상당히 그 뭡니까 그 파워풀한데 또 한번 보면 아시장을 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어떤 고유한 도덕성 자체를 안 되니까 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어떤 보살핌, 어떤 동정, 뭐 이런 것들을 노예의 가치라고 표현하고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자연적 가치를 찬양하는 그렇죠? 동물세계의 그거 아닙니까? 약육강식이 통하죠? 그것 자체가 선이다 아닌 겁니다. 강한 자가 지배를 당연하지 왜 약자를 부추가지고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냐? 왜 노예를 찬양해서 귀족을 부끄럽게 만드냐? 이 짓을 2000년간 해온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신 그거 다 남의 거다.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럼 누가 만들었냐? 약자들이 만든다. 약자들이 힘을 갖고는 지혜 못하니까. 힘을 갖고는 이 귀족을 통제 못하니까, 방자를. 도덕을 가지고, 방자를 깃들이 위해서 만든 게 기독교의 리나 말이죠. 맞나요? 아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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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하려고 생각했죠. 마르크스하고 정반대였죠. 마르크스 그 점이 마르크스 역전됐어요. 마르크스도 비슷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뭐 유명한 거죠. 마르크스의.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와 정반대의 국면에서 이제 똑같이 내시한 기독교 성서의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다면적인 그 어떤 논의 구조에 인연을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요즘 말로는 뭐 팔방민이라 그럴까요? 현대 단어에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거예요. 80년대 이미. 60년대 서울 와서 저 친구들 왜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머리 길고 뭐 청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지? 이 새끼들 그래. 보니까 아, 이거 우리 기존 기성 가치관에 대한 도래가 우리가 금방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가 어디냐? 뒤진 거죠. 그러니까 니치라고 합니다. 니치. 니치를 잃은 거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대로 이거 니체였지? 그 차트가 아닌데, 이러고 있었죠. 60년대 이미 니체는 상당히 좀 풍미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건요, 철학했어, 철학에서 안 하고, 2차전대 독일하고, 일본하고, 내 한국 있잖아요. 같은 편이었어요. 일본하고 같은 편이어서, 원하도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일에서 철학을 받았어요, 서양 철학. 독일 사태만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니체, 케보르크, 히어테고르, 무슨 헤게, 칸트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 반대는 철학자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도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오도된 교육을. 그러니까 니체도 그때 다 들어왔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막상 학교를 개강한 거는 대학을 개강한 거는 참에 일본에서 했지만 그 꽃피운 거는 미국제도 노려가지고 읽고 막 실증적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또 거기서는 니체 추구하거든요. 니체 입법서는 문학이 다 해요. 그걸 받아서 니체를 강가시킨 거죠. 영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첫 1세대 뭡니까? 교수로 자리 잡으면서 한 얘기가 그런 일본식 잔재를 조금씩 걷어내는 거였죠. 물론 그 당시 이미 일제 교육한 사람들이 교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70년대가 일본식 서양 철학이 뿌려놓은 씨앗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서점가에는 야스퍼스, 케어, 이러면 뭐 대단한 작품도 알죠. 그렇습니다. 니체 그런 분명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흔히 불리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후기 근대라고 흔히 번역하죠. 이 시대의 어떤 주의 주장에 시원이 된 그런 자유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거기 읽은 데는 뭐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까? 네. 오케이. 그럼 다음 파라파 가죠. 두 번째 파라파프. 이에 반해 화이트헤드는 이성을 신뢰했고 진리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역설했던 합리주의적 성향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변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합적이고 논리적이며 필연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그는 형이상학적 사변들이나 그 산물로서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세계에 관한 문명적 사유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무용한 것으로 대척하는 것은 문명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에 관해 펼쳐놓는 모든 진술들 대부에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의 표현인 형상학적 전제들이 깔려있다. 실제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전제들의 불일치에서 온다. 형이상학은 이런 전제들 간의 상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국면의 사유방식을 화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에 구축해놓은 것은 세계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의 배후에 있는 전제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밑그림으로 그려놓은 우주론 체계이다. 따라서 사변 철학을 대하는 화이트헤드의 이와 같은 합리주의적 태도는 외견상 니체의 태도와 명백히 대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부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화이트헤드는 적어도 지금 말한 니체와는 훨씬 뭐야 엄격하게 합리주의적 그 쪽으로 편향된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이트헤드는 철학은 합리적 활동이 아니고서는 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화하는, 다시 말하면 묻고 답하고자 하는 합리적으로 그런 활동을 떠나서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이 글에서 필자는 비록 형상학적 사변의 가치나 유용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니체와 화이트헤드가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하는 세계에 관한 그들의 사유에는 동일한 직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적어도 이들 두 사람의 철학은 한편으로 세계의 경험에서 생성과 변화, 창조성과 같은 개념들을 역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변성, 궁극성, 확실성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세계 경험에서의 일치는 화이트헤드가 제안하는 실제의 그림과 니체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실제의 그림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니체가 전통 사변철학들을 비판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그의 문제의식과 기본 주장을 개관하고 나아가 이를 화이트헤드 과정철학과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양다의 철학이 그 외견상의 불일치를 넘어 동일한 실제 인식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건 뭐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으로 가죠. 예. 아, 쉬는 시간인가요? 됐으면 쉬고 갑시다.